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새로운 친구가 입국어 되었다고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지금 보이는 이 꼬리 보이시죠? 이 꼬리는요, 꼭 원숭이를 닮기도 했고요. 이렇게 축 늘어졌고요. 그냥 뱀처럼도 생겼고요. 되게 특이하죠? 이 꼬리의 주인공으로는 만나볼 건데요. 이 꼬리 때문에 이름도 정해진 친구예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나무 위에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스마일러에 두 마리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 이름이 이렇게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몽키테일이라는 도마뱀이에요. 자, 이 친구가 몽키테일 스킹크라고 합니다. 보통 이 도마뱀들 이름은요, 이렇게 외모를 보고도 짓지만요, 사는 환경에 따라서도 이름이 지어지는데요. 이 친구는 솔로몬 섬 도마뱀이라고 하고요.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냐? 오세아니아의 솔로몬 제도에 서식하는 도마뱀이다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원숭이 꼬리가 있다고 해서 몽키테일 스킹크라고도 부릅니다. 친구들은 사이테스 2급이에요. 원 나라에서 자기 수출을 잘 하지 않는데요. 잘 하지 않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보기 드문 희귀종이에요. 그 보기 드문 희귀종, 몽키테일 스킹크가 스마일러에 입고되었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해줬죠. 길다란 꼬리. 이 꼬리는 나무를 감거나 이렇게 무언가를 잡기에 적합한 꼬리예요. 이렇게 원숭이처럼 이렇게 말고 있거나 나무에 붙어 있는데요. 여기 발톱 보이시죠? 발톱은요, 날카로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나무들을 꽉꽉 잡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지는 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톱이 길어서 나무를 콱콱 집을 수도 있고요. 이런 발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에 올라갈 때는 잘 잡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요, 나무 사이를 왔다 갔다 아주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길다란 발톱을 이용해서, 그리고 꼬리를 이용해서 잘 올라다니기 때문에 사육장에 여러 가지 유목을 좀 설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사육장은요, 너무 낮은 것보다 위로 높은 게 좋아요. 저희가 아직 공간이 넓지 않아서 보시면, 이렇게 밖에는 지금 저희가 철망을 해놨는데 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커다란 유목들을 설치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르크 튜브도 설치해 주시면 자기가 들어가서 은신처 역할도 하고요. 코르크 튜브 위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요. 코르크 튜브를 설치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사육장에 되도록이면 나무 위주로 이렇게 꾸며주시는 게 좋아요. 얘네들은 주로 바닥에 내려오는 것보다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평소에 아주 움직임이 없죠. 그리고 잘 안 움직일 것 같고 아주 순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얘네들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한 번씩 물기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완벽한 테임이 되었다고 해도요, 한 번씩 물 수 있기 때문에 만질 때는 꼭 장갑을 끼는 게 좋아요. 이제 오늘 색깔을 잘 보시면 이 몽키테일은요, 색깔이 아주 아주 다양해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개체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푸른색, 초록색, 그리고 약간 검 푸른색 정도의 이렇게 밴딩이 있어요, 몸에. 그 다음에 눈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너무 안쪽으로 숨어가지고, 얘는 지금 탈피하고 있어요. 탈피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껍질 막 다 일어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눈을 보면 이렇게 노란색과 검정색, 이런 잘 안 보이시나요? 노란색과 검정색 이렇게 눈망울이 있고요. 코를 잘 보시면 코 앞쪽에는
약간 크림색이기도 해요. 지금 아이들이 있는 위치가 제가 영상을 찍기가 너무 힘든 위치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꺼내서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잘 한번 보여드리. 어! 자기 잘 찍으라고 얼굴을 보여줬는데 아하. 이 친구들을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꺼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요. 얘네들은 초식주의자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봄똥을 하나 딱 놔뒀더니 어제 밤사이에 엄청 뜯어먹었어요. 이 친구들이 초식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미럼도 먹고요. 이렇게 육식도 조금씩 한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반 미럼을 넣어서 같이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미럼을 먹으면 주시면 되고요. 안 먹으면 초식으로 키워도 무방하긴 한데요. 원래 네 미럼을 잘 먹는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 친구들은 야행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간혹 열등만 켜서 사육장 온도를 맞춰주시는데 사실은 이 친구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초저녁에서 아침 또는 이른 아침에 활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시간에 일광욕을 하기 때문에 UVB 램프를 켜주시는 것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스팟등과요 UV등을 켜놨답니다. 지금 사육장을 보시면 똥을 싼 자국이 없어요. 지금 이틀 동안 똥을 안 싸는데요. 그래서 아주 걱정을 했더니 이 친구들은요 똥을요 신선한 똥은요 그냥 먹을 수도 있대요. 네, 이 똥에 남아있는 영양분을요 다시 먹어서 재섭취를 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똥을 다 먹냐? 그건 아니에요. 신선한 똥만 먹기 때문에 오래된 똥은 치워주셔야 한답니다. 이 친구들이 똥을 먹는다고 놀라지는 마세요. 똥을 먹을 수도 있답니다. 자, 가까이 보기 위해서 제가 몽키테일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푸른색의 밴딩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숭이 꼬리처럼 꼬리가 있는 것도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얼굴을 자세히 못 봤죠? 그러니까요. 얼굴을 잘 안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귀엽죠? 콧구멍 보시면 크림색으로 먹고 크림 찍어 먹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눈망울도 너무 똘망똘망 예쁜 친구예요. 이렇게 생겼죠. 자, 보시면 헤엄 낼름낼름 긴장한 게 보이죠? 발톱.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발톱. 이렇게. 어떻게 보면 블루통 스킨크랑 또 많이 닮았어요. 같은 스킨크라서 그런가 봐요. 피부 질감은요, 제가 한번 만져보면요. 아우, 도망가려고 해요. 아우, 안 돼요. 보이시죠? 원숭이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거. 엄청 빨리 도망가요. 제가 피부를 만져보면 피부는요, 엄청 매끈매끈해요. 제가 만지려고 하면 자꾸 도망가네요. 잠시만요. 제가 이쪽 손에 지금 한쪽 손에는 장갑을 안 껴서 만져보면 느낌은 정말 좋아요. 제가 요즘에 아이들 배 부분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친구도 역시 배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 부분은요 사실 딱 들지 않으면 참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마뱀들 배를 살펴보는 것도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배는 오, 예뻐요, 예뻐요. 아주. 자, 이렇게 아주 예쁜 옥색빛이 나는 게 보이시죠? 자, 몽키 테일 스킨크의 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친구 크기가요, 지금 6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성체예요. 성체가 60에서 70cm 정도 큰다고 한대요. 이 친구는 저희 집에 지금 한 쌍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 몽키테일들은요,
사육장에서 보면 진짜 원숭이처럼 꼬리로 나무를 감고요. 물구나무서기 하는 것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싶다면 그 모습은 스마일러에 놀러오시면 볼 수 있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몽키테일 친구를 소개했는데요. 이 친구가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